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안녕하십니까. 자,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 기계설계기사, 실기입니다. 이 실기는 필답형이 있고 그 다음 CAD 2D와 3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답형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필답형이 50점 말고 CAD 2D 3D가 50점 해서 합쳐서 몇 점?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0점이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1점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몇 점 이상?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다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마다 쭉 필답형을 얘기해 드리는데, 건설기계 설비기사와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는 수준은 건설기계 기사가 조금 높은데 거의 공식 외우기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필답형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거를 제가 주경야족에서 찍을 때 이 CAD 3D하고 도면 해독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 CAD 주입책은 제가 북수일 출판사입니다. 북수일 출판사에서 시중에 이 서점에 쭉 나간 거는 그건 한 4, 5년 전에 찍은 거예요. 2013년 전에 출간했는데 책이 조금 잘못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를 조금 잘못 넣었어. 그래서 이거를 새로 다시 찍자 그런 겁니다. 다시 찍어가지고 2015년판 2014년인가? 어쨌든 새로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책은 시중에다가는 이게 아직 안 나가서, 워낙 책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안 나가서 여기 주경야독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계계열이니까 학교에서 저 2D, 3D만 했습니다. 좀 그랬는데 도면 해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면 일단 책을 구입해서 한번 해보세요. 해서 나 될 것 같아. 그럼 뭐 굳이 들으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요즘은 대학교에서 CAD 가르치는 게 전부 기사시험 위주로 강의를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여기 해설도 아주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보셔도 되고. 근데 저는 CAD를 잘 못합니다 하면은 이거를 단독 과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CAD를. 그러니까 1차 시험 보고 딱 들어와서 단독 과목으로 탁 들어가면 조금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해서, 보통 이거 시험 보는 분들이 대부분 또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부담을 좀 적게 해주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CAD 2D 3D라는 거는 뭐 CAD 오리엔테이션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놓고, 지금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일반기계기사부터 봅니다. 자, 일반기계기사는 요 책으로 보면 전체 단대 뭐만 뺐냐 하니까 퍼트 부분은 건설기계 설비기사와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 요쪽에서 보는 겁니다. 요쪽에서. 그래서 건설기계 설비기사와 건설기계 산업기사는 책 제목에 보면은 자유도 및 퍼트 CPM 해가지고 14장. 자유도 및 퍼트 앤드 CPM. 요거는 일반 기계 기사 보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만 봅니까? 건설기계 설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는 요게 50점 만점에 15점 내서 20점 정도의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점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는 맞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꽤 어려워요.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건설기계 설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는 퍼트를 빼버리면 한 실기가 한 3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반기계기사는 50점입니다. 50점인데 하는 양이 퍼트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전부 다 해서 몸만 빼고 200요 퍼트만 14장만 빼고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일반기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기사나 건설기계 설비산업기사 이 세 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 암기입니다. 자, 공식 암기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 그래서 공식 외워가지고 한 문제 정도 공식 한 개 가지고 하나 푸는 정도다. 요즘은 옛날보다 2000년 초보다 시험이 훨씬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웬만큼만 쓰면 맞은 거로 해줘요. 왜? 요즘 사람들 글씨를 잘 못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글씨 쓸 때 자, 글씨 쓰는 거 이 주의사항을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드려야 됩니다. 왜? 제 메일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기계설계산업기사 요것도 책 똑같이 보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게 뭐냐? 실기가 역시 얘도 캐드는 들어갑니다. 근데 필답형도 들어가는데 필답형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됩니다. 설계 검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증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복잡하고 이걸로 하면 좋다 이런 건 안 되니까 좋다 하는 건 아니니까 시험 보신 분들이 필답형을 선정을 하거나 설계 검증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필답형으로 합니다. 네, 저는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필답형으로 합시다. 하는데 요거 필답형을 딱 하면은 교과서 한 두 권 정도입니다.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두 권일 때 있고 한 권일 때 있고 해마다 바뀌니까 두 권 요거는 시험 접수하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권 어쩔 땐 한 권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예문사에서 나온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실기 여기에 기계설계 기사 뭐 이런 거 이 책은 이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하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거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들어가서 교과서 딱 보면서 약간씩은 식을 줄치고 써놔도 되는데 된 거지. 왜? 자기가 옛날에 보면서 배운 건데 이걸 지우고 들어가세요. 그냥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교과서 웬만하면 자세한 교과서입니다. 자세한 교과서를 하나 딱 구입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교과서 있는데 저는 또 사야 됩니까? 그러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 교과서 낙서가 좀 돼도 가지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설계기사는 일단 뭐를 안 외워도 돼?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교과서에 있으니까 푸는 뭐만? 요령만 익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푸는 요령. 그럼 기계설계기사는 대부분 뭐가 나오냐? 동력전달장치가 나옵니다. 동력전달장치.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우리 2D, 3D 하면서 도면 그린 거 있지. 이 도면을 밑에다가 가볍게 뭐 축지름 이렇게 그려가지고 원그림이 딱 그려서 축지름 뭐 이렇게 해서 뭐 300 뭐 지름 D 파이 뭐 60 뭐 이런 식으로
파이 60, 뭐 거칠게 넣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케치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 왜? 스케치하는 거는 2D, CAD 하면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CAD로 들어가서 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 설계 기사는 하루에 요거 한 6시간 정도 한 번에 다 보는 경우도 있고 이틀에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거는 기계 설계 기사는 시험이 1년에 몇 번? 한 번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다. 왜? 그만큼 시험 보시는 분이 적다 하고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설계 쪽에서 이 정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고 시험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답형 공식도 그지 외우실 필요 없고 책만 보고 잘만 응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기계 설계 기사는 CAD와 필답형으로 들어갑니다. 일반 기계 기사는 뭐가 안 들어가? 이 책에서 퍼트가 빠진다. 즉 14장 빠지고 나머진 다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기 기사는 뺄 거 없이 다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의사항은 거의 동일하니까 이 책 앞에 주의사항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앞에 머릿말 하고 나와있죠. 머릿말 조언 등은 이메일 HONG 책 앞에 써있죠. HONGKIRL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이 수업에 강의에 대한 질문은 주경야독에다 해주십시오. 왜? 제가 메일을 잘 안 봐요. 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딱 봅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딱 보는데 여러분들은 질문해 놓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날 답이 나오기를 원하죠. 제가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것보다는 수업에 관한 질문은 어디다? 주경야독에다 하시면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주경야독에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질문을 제 좀 늦게 와도 답변이 좀 늦게 와도 됩니다 하는 분들은 여기다가 제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자, 아래 사항은 필답형 시험 수험자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한 장 넘어갔나? 맞네.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입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셔 답안 작성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험장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걸 한 장 줘요. 감독관이. 그럼 쭉 읽어보는데 여기 메일로 시험 문제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뭐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이들은 한번 쫙 찍어서 그리고 시험이 뭐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나온 거 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은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책상에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 작성하여 하며 정정은 두 줄을 그어 표시합니다. 자, 근데 답안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23.56이다. 틀렸어. 그럼 두 줄로 거라 이거야. 이렇게. 그리고 132.56 밑에다 써도 좋고 132.56 위에다 써도 관계가 없다. 근데 반드시 뭐로? 검정색 볼펜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몇 미리짜리? 0.5mm짜리나 아니면 수성펜 쓰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7mm까지 7mm짜리 제일 좋은 게 뭐? 모나미 볼펜이지. 모나미 볼펜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좀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전부 모나미 볼펜으로 이용해서 시험을 봅니다. 자, 그 다음 잘못된 답안 작성 해당 문항만 0점 빨간색 녹색 등 연필 사용
이건 빵점입니다. 담단에 불필요한 낙서 및 특이사항. 낙서 및 특이사항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이러면 빵점이 됩니다. 어쩌면 재수가 나쁘면 그냥 실격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계산식은 연필로, 답안은 볼펜. 그러니까 무조건 연필은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연필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답안 수정 시 두 줄을 긋지 않고 이어서 답안 작성. 그러니까 틀린 답은 반드시 몇 줄로? 두 줄로 그어서 답안 작성을 하세요 하는 겁니다. 다음 계산 문제 경우 계산식과 답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서 1번 문제하고 문제가 쫙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번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하라는 소리야? 요 안에서 답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별로 안 좋지. 그럼 이 문제 밑에서 이 2번 문제 위까지 이 안에서 뭐를 쓰라는 거야? 답을 쓰세요 하는데 여기에 답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설이죠? 해설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바싹 붙여서 여기서 시그마는 이렇게 쓰면 안 돼. 한 줄 한 이 정도 띄워놓습니다. 이 정도 띄어도 답안 쓰기 충분해 안 해? 충분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펜으로 꽉 썼다가 틀리지? 그러니까 여기다 연필로 푸는 거예요. 연필로 작성해서 답안도 다 냅니다. 답안도 다 내서 여기다 딱 써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답안을 작성을 쫙 볼펜으로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고 하나, 둘, 셋, 네 줄 적겠구나. 여기서 지금 뭐를 이미 잡아 몇 줄 적겠다. 이런 걸 미리 잡고 옆에다가 하나, 둘, 셋, 네 줄 쓰고 여기 답 그대로 23이면 23 이렇게 쓰고 그 다음 2번 풀자 이러면 떨어집니다. 왜? 주의사항에 연필로 쓴 것이 있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로 해요. 그럼 이거 뭐로?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냐? 샤프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샤프 9mm짜리입니다. 9mm짜리 B입니다. B. 그러니까 두꺼운 진한 심으로 쓰세요. 어우 그랬더니 저도 샤프 9mm 사러 갔더니 어우 제가 있는 데는 9mm짜리 안 파는데요. 그럼 7mm짜리도 괜찮습니다. 왜? B로 B. 이 HB로 쓰면 좀 딱딱해. 그래서 좀 찍혀요. 그래서 B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mm나 7mm짜리 샤프로 살살살살 쓴 다음에 그대로 옮겨 적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걸 깨끗이 지워라 하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라. 자, 물론 뒷장에 연습칸도 있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 이거 시간 짧습니다. 2시간에 푸는 겁니다. 2시간에 한 8문제 내지 9문제 나옵니다. 그냥 10문제라고 보시면 돼. 10문 나옵니다. 그럼 2시간이니까 오 120분이다. 아니 6이 6이 10이 120분. 한 문제당 몇 분? 12분 걸리네. 이게 더 걸려요. 왜? 여기다 연필로 한번 쓰고 그 다음 옮겼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번 강의 업데이트 하기 전 이번 강의 전에 강의는 제가 옛날에 이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로 풀었던 거야. 그래서 뭐 자료 드립니다 그랬는데 이 자료는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책에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자료가 없고 이 책대로만 푸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식은 연필로 답안은 볼펜 하면 틀린 겁니다. 답안 수정 시 두 줄을 긋지 않고 이어서 답안 작성한 것도 틀린 것으로 한다. 요 외 요즘은 뭐로 나오냐 하니까 확실한 건 아니니까 두 줄로 긋고 쓰면 돼요. 근데 요즘은 뭐 볼펜 지우는 거 있죠 이게? 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찍 눌러서 하얗게 하는 거. 그걸로 해도 인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야. 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나온 거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이거는 수검자들이 가져가는 내용입니다. 네, 보시면 되겠죠. 자, 계산 문제 관련 사항. 계산 문제의 경우 계산식과 답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되며 1번만 맞은 경우에 부분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큰 1번에 1번, 2번 하고는 어 1번은 맞았는데 2번은 틀렸어요. 이게 사실상 시험 본 사람들 내가 딱 물어봤어. 60점, 50점 넘니 안 된대. 근데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하는 건 하나 맞은 경우 부분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점할 때는 하나 맞고 하나 틀렸어. 그럼 다 틀린 거로 계산하세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몇 점? 50점 만점에 몇 점 나오는 거야? 30점. CAD도 50점 만점에 CAD가 점수를 좀 잘 줍니다. 한 35점 하면 합쳐서 몇 점? 65점 합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 경우 계산식과 답이 모두 맞아야 정답으로 인정되며 일부만 맞은 경우에 부분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단순 이기차고 및 실수 등으로 인해 계산식은 틀리고 답은 맞는 경우 또는 계산식은 맞고 답이 틀린 경우 당연히 틀리겠지. 계산식과 답이 모두 맞았지만 단위를 누락, 단위를 안 썼어. 틀린 단위를 기재한 경우는 틀린 것으로 당연하죠. 단 문제에 단위가 주어진 경우는 단위를 누락해도 무방함. 이게 무슨 소리냐? 직경은 지름은 몇 미리입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몇 미리입니까? 한번 답 딱씩 쓰고 답에다가 50 하고 썼습니다. 요거는 표시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답에다가 50 하고 썼으면은 단위 썼어요? 안 썼어요? 단위 안 썼지? 그럼 틀린 거야? 맞은 거야? 그래도 맞은 것으로 한다. 왜? 여기에 몇 미리입니까? 해가지고 미리로 줬잖아. 그럼 여기서 50 쓰면 단위는 당연히 미리로 보는 겁니다. 미리로 본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종 결과값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지 않는 경우. 요즘은 전부 세 자리까지 계산해서 두 자리까지 적는 겁니다. 문제 특성상 정수로 표시하는 문제에서 소수로 표시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7 하는데 이수는 하고 그러면 이수는 하니까 이수는 25.7개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26개 하고 쓰는. 그럼 답에는 얼마로 써야 돼? 몇 개인가? 그러니까 26 이렇게 쓰는 거지. 26. 이수 개 써도 좋고 요거는 안 써도 좋습니다. 다음 부분 점수 관련사항. 부분 점수는 개별 문제마다 별도의 채점 기준에 의하여 부여. 좀 전에 얘기했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검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 가 채점한 경우 실제 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자, 큰 1번에 부분 점수를 이건 주는 문제야. 1번 있고 2번 있고 두 개 있는데 요거 한 큰 점수가 10점이다. 근데 너 1번 맞고 2번 틀렸어. 그럼 부분 점수 준대. 그럼 5점? 아니다 하는 거야. 이걸 3점 주고 이거 7점 주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반 나누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가짓수 이상을 기재해도 요구한 가짓수까지만 채점하며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된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틀린 것으로 한다는 거야. 두 개를 쓰세요 해서 답이 1번이 15고 2번이 30이에요. 근데 답 썼어. 답 15, 25, 30, 35 이러고 썼어. 그러면 이거 답 4개 썼으니까 순서대로 채점합니다. 그럼 1번 15, 2번 25, 오 30이네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몇 개냐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 주셔야 되겠다고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셔야 점수가 제대로 되겠죠. 자, 다음. 필기 시험과는 달리 필답형 실기 경우 문제 및 답안지 채점 기준은 비공개로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과제별, 문제별 세부 점수 내역 공개가 하지 않는다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 몇 점인데요? 제가 왜 떨어졌어요?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럼 1차는 1, 2, 3, 4 보기죠. 그러니까 찍기가 쉬운 거지. 근데 얘는 그만큼 찍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 딱 들어와서 보는데 8문제야. 8문제인데 챕터가 일반기의 기사 하면은 챕터 몇 개? 오, 13개. 자유도 및 버튼은 뺀다고 그랬지. 그럼 13장, 제 13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약 12장이 되는 거야. 왜? 처음 1장은 우리 뭐 재료역학에서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재료역학에서 설계를 푸는데 필요한 공식들을 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외웁니까? 한번 책 이걸 뒤에다 놓는지 앞에다 놓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요 다음번에 나올 때는 앞에다 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식 제일 뒤에 부록 2 해가지고 공식 모음 있지. 이 공식 모음 해가지고 쭉 외워주는데 1장 모르나서 공식의 1장 마찰차입니다. 설계에서 제일 쉬운 게 마찰차입니다. 그 다음 2장 이게 뭐야? 축입니다. 축.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3장 뭐야? 키핀. 3장 키핀. 4장. 4장이 페어링. 페어링. 그 다음, 5장. 축이음. 축이음 커플링. 엔드 클러치입니다. 커플링 엔드 클러치. 그 다음, 6장. 6장이 리벳. 7장. 7장 용접. 8장. 8장에서 나사를 집어넣겠습니다. 원래 이 앞에서 보면은 나사가 지금 제일 앞에 들어가 있어요. 나사를 몇 장에다? 1장에다 넣습니다. 처음에 재료역학 기초 한 다음에 이 마찰차 순서대로 했네. 그럼 나사가 지금 몇 장에다 놓은 거야? 나사가 몇 장? 9장이네? 나사가 9장하고 된 거예요. 8장. 순서가 조금 건데, 요 책대로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다시 봅니다. 앞에 보니까 1장. 아, 기본상 1장.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찰차가 몇 장이야? 2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그럼 다른 설계책은 나사가 1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설계에서 제일 어려운 챕터는 나사입니다. 이 나사를 제일 앞에다 놓은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해나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마찰차, 재료역학하고 그 다음에 2장 마찰차부터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8장 용접, 9장 나사, 그 다음 10장 스프링, 11장 가마걸기, 벨트, 로프, 체인 들어가는 거지. 12장 지차장, 기어장치, 지차, 기어장치. 13장 브레이크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핵심 기출 문제 하고 들어가는 건 일반기계 기사입니다. 일반기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나 건설기계 산업 기사는 14장에 자유도 및 퍼트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기계 설계 기사를 봅니다.
기계 설계 기사 봅니다 하는 분들은 굳이 공식 외울 필요 있어 없어? 공식 외우실 필요가 없고 추를 어디다 신경 써야 되냐? 추. 마찰차. 커플링 앤 크러치. 그 다음 스프링. 가마걸기. 치차. 브레이크. 이게 지금 뭐에 쓰인 거냐? CAD에서 보면 동력 전달 장치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세부사항들. 리벳. 용접. 나사. 키핀. 키도 또 들어갑니다. 요 키. 요 키. 베어링도 들어가겠네요. 왜? 동력 전달 장치니까. 근데 공식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기계 설계 기사는 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책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공식은 말고 뭐만 해주면 돼? 이해만 해서 이해만 하고 제 책에다가도 쓰시지만 여러분들 교과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교과서에 조금 표시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어떤 교과서가 좋습니까? 한 권 사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접수를 하고 2차 접수십니다. 2차 접수할 때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는 설계 교과서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 권은 사야 됩니다. 아니면 두 권을 사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쫙 보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주경야독에 올려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 갖다 풀어서 네모에 가로넣기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 딱딱 답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써라. 그럼 위에다 식 써주면 되니까 기계 설계 기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한 필요 없이 동력 전달 장치에 들어가는 거 마찰차, 축, 키, 베어링, 커플링 앤 클러치, 스프링, 가마걸기 이게 벨트. 로프, 체인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빨갛게 쭉 친 것만 딱 풀어주시면 되고 기계 건설기계 설비,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건설기계 기사는 이거 다 외워야 돼. 공식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공식도 다 외우시고 13장에 앞에서 얘기했던 뭐 버트도 해주셔야 되겠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거를 쭉 들으신 분은 저 업그레이드 한 거를 다시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들으셔도 좋습니다. 네, 옛날에 프린트 제가 이렇게 찍은 거 보면 프린트 들고 있죠. 네, 틀린 게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틀린 게 많아서 이거 다시 찍어야 되겠다 해서 찍는 거고 이번에 찍을 땐 좀 잘 틀린 거 없이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